윤구경 선생이 이 동요를 작곡까지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실화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서덕출님의 동요 봄편지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봄편지 서덕출.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편 한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서덕출님의 봄편지. 동요이면서도 동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봄이 올 시점인데요. 이 시가 계절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딱 들어맞는 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덕출이란 분은 울산 분입니다. 평생을 뭐 울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인데, 1906년생이고요. 194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34살 때 요절 한 분이에요. 아마 집안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6살 때 사고가 났는데 대충 마루에서 베개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져서 중증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대충 마루가 있을 정도면 뭐그 당시에 좀 생활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난한 집은 대충 마루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척추에 염증이 확 번졌고, 백방으로 치료를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더 심해지고, 결국은 안전뱅이가 되었다. 그래서 뭐 안전뱅인데 또 등이 굽었으니 곱춤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는 못 갔습니다. 정규 교육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거의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킨 교육은 한글과 바느질과, 이제 마음대로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남자라도 바느질을 해야 된다 해서 바느질, 수예,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글로 된 시를, 동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됩니다. 1925년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투고를 해서 뭐 문단에 데뷔를 합니다. 그때 어린이 시, 동시, 동요, 뭐 아동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방정환 선생부터 윤석중, 또 윤구경은 작곡자이면서도 동시를 썼던 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전국적으로 무슨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라는 잡지 때문에. 그래서 뭐 경상남도 울산에서 서덕출이라는 사람이 참 안에 좋은 안에 그 동시를 발표했는데, 과연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거의 비슷한 연배의 청년들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뭐 이렇게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원수 선생과 최순혜 선생도 마산과 수원에서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10년 동안 펜팔하다가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서울에서 가는 윤석중 님이 뭐 서덕출 님에게 울산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뭐 서로 안에 그저 친교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시가, 봄 편지가 발표된 그 이듬해에 북간도로 간 윤구경 선생, 작곡 음악 하는 분이죠. 아까 말했듯이 시도 좀 썼고요. 윤구경 선생이 이 시를, 이 동요를 작곡까지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요즘은 이 봄편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이 안에, 요즘 애들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곡도 유명하고, 가사도 유명하고 하니까, 윤석중이라는 분, 여러분, 동시의 대명사, 상징 같은 분 아닙니까? 이분은 집안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16살 때, 1927년, 16살 때, 1911년생이니까, 윤석중 소년이 다짜고짜 내려가겠다고 우리 한번 만나보자 해서 내가 그 편지를 보냅니다. 아, 그래서 오세요 했는데, 혼자 가기가 뭇하니까 대구에 사는 윤복진, 조각가로 유명한 분이죠. 윤복진
또 그리고 언양에 사는 신고성, 신고송이란 분은 월북 한 분입니다. 결국은 월북한 신고성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울산 집에 방문하겠다 해서 울산에서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인섭 씨가 고향이 또 언양입니다. 신고송처럼 이분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할 때 윤동주의 서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말 순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선의학계 사건 때 감옥에 가기도 했던 분입니다. 감옥까지 갔는지 구치소에서 살다가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지금 아리까리합니다만 아리까리가 일본말 아니에요. 아리아리하다, 애매모호하다 그 뜻입니다. 정인섭 씨가 뭐 윤석중, 윤복진, 신고성이가 서덕출 씨의 집에 간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뒤늦게 따라갔는데 집을 찾지 못하고 그 뱅뱅 안에 그저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덕출 씨의 동료를 작곡한 노래를 크게 불렀더니 정인섭 씨가 왔네 하면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만나서 같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습니까? 다섯 사람이 모였는데 윤석중 씨는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왜? 자기보다 나이도 한 다섯 살 많고 그리고 내가 그저 컴컴한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고 완전히 안전병이에 곱추더라. 실제 곱추가 아니고 곱추처럼 이렇게 구부려져 있으니까 등을 구부려진 상태니까 굉장히 중증 장애자였다 하는 것을 알고 좀 실망은 했을 겁니다만 뭐 그래도 서로가 문학이 좋아서 만난 사이니까 그것을 내가 자세하게 자신이 해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시가 그 당시는 이걸 보고 동료라고 했습니다. 곡을 붙이기 전에도 동료라고 했습니다. 곡을 붙인다고 해서 동료가 아니라 일본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곡을 안 붙여도 동시를 동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시인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동료 작가라고 하죠. 이 동료가 우리 지금의 그 개념을 한번 이 동시가 어떤신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 문장을 된 시예요. 두 문장, 세 문장이 된 게 아니라 그건 문장 하나로 이어진 사연시다. 연못가에 새로핀 버들잎을 따서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거든요. 따서. 요는 그냥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자가 들어갔는데 따서.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쉼표.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보고. 요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보고. 조선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누가?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조선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못가와 버들잎은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단어들이죠. 1970년대, 그 제가 젊을 때죠. 그때 김종호라고 하는 요절 가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이름 모를 소녀라고 하는 곡이 아주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연못과 버들잎이 나옵니다. 첫 시작하는 부분이 버들잎 따다가 연못가에 띄워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름 모를 소녀가 버들잎을 따서 연못가에 띄워보내면서 이를 바라보면서 슬슬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반드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거나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연못과 버들잎이 나오듯이 굉장히 상관성이 높죠. 이 시에서 내가 시적 화자가 연못과의 버들잎을 따서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띄어보내든가 물 위에 띄어보내면 이거 너무 참 안에 상상력이 극대화됐네요. 울산의 그 연못가에서 버들잎을 따서 그게 울산의 유명한 강이 무슨 강이 있습니까? 태화강 따라가가지고 동해 남해 지나가지고 동진화해 지나서 저 양쯔강까지 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상상력이 극대화됩니까? 정확하게는 저 우표가 나왔으니까 버들잎을 편지지 안에 넣어서 너 빨리 오너라 하면서 우표 붙여서 편지를 보냈다 하면 조금 덜 안에 그저 상상력이 극대화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안에 편지 봉투에 버들잎을 하나 넣고 편지지에다가 제비야 조선으로 빨리 오너라 하면서 서서 우표 한 장 붙여서 중국 강남으로 지금 같으면 소주 황주 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일제시대 때 모든 노래의 그 강남은 그 강남입니다. 제비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강남인데 중국 장강 이남을 말하는데 그것도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일부 우리가 잘 알만한 곳 소주, 항주, 뭐 비단이 유명하고 또 여산폭포가 있는 거 조선시대도 여산폭포 모든 그림은 여산폭포 상상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안에 그 유교의 유학의 이상항이라고 하는 주자가 머무른 무이산 계곡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게 강남이거든요. 그런 지역이 바로 안에 그저 강남이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함께 있는 여산폭포니 무이산 계곡이니 소주와 항주니 아니면 또 뭐 상해까지도 뭐 아니면 난경까지 엄마 그 크기가 뭐 우리 안에 그 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크기만 하겠죠. 그 일대를 강남이라고 하는데 농사도 잘 지고 항상 따뜻한 곳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항상 그 강남을 유토피아 낙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나라 빼앗긴 일제 강점기에는 강남을 거의 조국 해방의 어떤 상징적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1928년에 나온 시인 석송 김형원이 작사하고 유명한 작곡가 안기영이 울복을 했습니다만 작곡한 그리운 강남이라고 하는 노래는 동료를 넘어서 국민가요였어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합시다. 한 달 후에. 여러 가지 안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나키즘과 관련해서 소국 가민과 관련해서 그리고 해방조선의 안에 상징성과 관련해서 우리 다음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또 노래까지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강남은 서덕출 본편지의 강남은 바로 안기영이 작곡한 국민가요 그리운 강남의 강남과 똑같이 안에 그저 낙원 유토피아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 이 시에 대한 이 동시에 대한 공부를 서서히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그 요즘 또 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지도 않아요. 기후 변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주거 환경의 안에 그 완전히 그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 안에 그 초가집 기하집 그 처마 밑에 안에 그저 이 녀석들이 와가지고 집을 짓고 한번 또 갖고 오면 또 그 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참 그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만 저도 어릴 때 안에 그저 시골에 가서 안에 그 제비집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제비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들 반가워하고 좋아했어요. 또 무슨 안에 그저 흥부전처럼 무슨 복을 가져다 준다는 어떤 그런 안에 또 개념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지금은 그런 한계 좀 아파트로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보니까 아파트 그 안에 그 뭐 창문 밑에 안에 또 안에 그 제비집 지었다 하는 것이 안에 좀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제비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요즘만 보기도 힘듭니다. 시골도 다 그 이 안에 주거 환경이 변했죠.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자기가 띄운 편지를 보고 제비야 빨리 조선으로 오너라. 조선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나라마다 봄이 있는데 일본도 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조선 봄이냐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강남 갔던 제비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 그 이 시 감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의 강복, 독립, 해방 조선 이런 안에 그저 그것을 염문한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서덕출 님이 장가도 갔어요. 그 중증 장애자인데도 재산 좀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그래가지고 아니 결혼을 시켜서 1남 1녀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1년 전에 1934년에 약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이 약제사는 그 한약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요즘 말하면 약사입니다. 약사. 그러니까 약사 일도 좀 했어요. 몇 년간 하다가 그 중증 장애가 그 도져가지고 결국은 죽었는데 그 아들 딸들은 그 뭐 뒤에 오래까지 살았겠죠. 그래서 유족이 작품을 원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1949년에 문인들 몇 사람들이 안에 떠드는 문인들이 유족에게 그 작품을 받고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본편지라고 하는 동시집을 냈습니다. 그게 1949년입니다. 1949년이면 1948년 이듬해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1년 후이니까 조선봄이 아니고 대한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교과서에 보면 전부 다 대한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만약에 서덕출 씨가 그 당시에 대한봄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대단하죠.
조선이라고 하죠. 다들 조선이라고 하는데 대한이라고 했으면 대한제국, 무엇을 하는 더 독립 의지가 강한 언어 선택이 될 텐데 후세에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유고 동시집을 낼 때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한 이듬해에 냈기 때문에 조선봄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봄이라 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서덕출님의 봄편지는 요즘 자꾸 잊혀져가는 그런 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료 작가 혹은 동시인 서덕출님을 한 번 더 상기하는 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봄편지 서덕출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편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